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정찰 위성이 보기 좋게 이제 실패한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고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지켜봤을 겁니다. 대대 이제 공식 석상에 등장한 그런 김정은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뭐 상당히 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고 뭐 보롱퉁이도 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 같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네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김정은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핵 개발을 강행하기도 그렇고 후퇴하기도 그렇고, 이제 이번에는 또 그 정찰 위성으로 발사한 것이 고스란히 황해 해역에 지금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양해가지고 한미 합동작전으로 기술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뭐 상당히 이제 불쾌하기도 하고 좌절감 같은 걸 느끼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위성 실패 이후의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얼굴은 붓고 또 왼쪽 뺨에는 큰 뾰루지가 나고 눈가에는 잠을 못 이룬 듯 다크스쿨이 찢었다. 그 작은 제목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다.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아마 이 양반들이 과음이나 뭐 이렇게 폭음, 폭주, 뭐 이런 흡연, 이런 걸 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심하게 붓고 눈 주위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긴 것으로, 뼈에는 큰 뾰루지가 났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과도한 음주 등으로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느끼겠죠. 본인의 신변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또 측근들의 모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본인이 이제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아주 여러분들 힘들죠. 의식적으로 노력하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는 그냥 뭐 자율신경 뭐 이런 거하고 또 달리 자기의 이름들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그런 신경계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의 모습입니다. 북매체는 김정은의 창가 모습 가운데 가장 활력 있는 모습을 선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활력 있는 모습이 이 정도라면은 건강상태에 상당히 적신호가 켜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정은의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겁니다. 심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이번에 많이 받았을 겁니다. 최근 국정원은 국회에서 김정은이 갈수록 불면증에 시달리고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위스키 등 다량의 독주를 마신다고 보고했다. 체중도 140kg대로 추정된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여러분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과거와 달리 이제 육성만 내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동영상 같은 게 공개되기 때문에 그걸 캡처해 가지고 정부 당국에서는 또 다 이렇게 조사나 하겠습니까? 전문가들한테. 김정은의 얼굴 사진을 학대하여 본 대학병원 피부과 교수는 39세 정도의 남성에게 생긴 얼굴 뾰루지는 대부분 여드름 경우인데 김정은은 평소에 여드름이 없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호르몬이 증가하는 생기는 현상으로 보이고,
또 아주 짙은 다크서클은 피로나 수면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혈관이 확장되거나 간 기능 저하로 안색이 나빠질 때도 다크서클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뭐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이런 상태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얼굴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뭐 우리가 보기에도 예, 뭐 이런 그 의사나 이런 전문가가 아닌 사람 눈에 보기에도 비정상이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 이 북한의 상황, 김정은의 상황이 어떻겠냐? 그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김병년 교수가 이 북한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들여다보신 분이기 때문에 마침 중앙일보의 김병년 교수가 김정은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기고를 했기 때문에 중요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은 핵개발을 후회하고 있을 것 같다. 핵국가가 김일성 때부터 유업이었지만 이처럼 힘들 줄을 몰랐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북한 경제에 끼친 기회비용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170억 불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도 북한의 국내 총생산이 2016년보다 25% 감소했고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경우 2년간의 경제성장률을 0%라고 가정한 추정치다. 1년 국내 총생산에 버금가는 돈을 핵개발로 탕진한 것이고 직접 지출한 금액까지 다 합치면 북한 수준으로선 천문학적인 비용을 핵개발에 투입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 경제 규모가 한국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북한이 이 핵을 통해 가지고 한미 양국과 경쟁적인 관계에 뛰어드는 것은 그 자체가 자멸에 가깝다. 이게 이제 김병년 교수가 내리는 그런 진단이네요. 현재 김정은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 같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편의에 의한 괴로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모래성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러시아 상황, 한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히 얽혀있는 중국이 한국보다 북한을 더 필요로 할까? 이런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재 해제와 경제개발, 북미 수교 및 평화협정과 교환하는 방식의 해결책에는 현재 마땅히 달리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다. 김정은은 자신감을 잃었으며 핵개발을 뒷받침하는 경제는 현재 빈사상태다. 김정은은 핵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핵이 파괴한 북한 목록은 앞으로 더 길어질 것이고 그 목록의 맨 마지막에 김정은이란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다. 상당히 이렇게 지금 북한 상황을 이 김병년 교수는 옥스퍼드에서 학위를 마친 이후에 주로 이제 북한의 그런 수출입 그다음에 국내 총생산 이런 것을 계량적 숫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추정해 왔기 때문에 아주 계속해서 북한 문제를 관심 있게 들여다본 그런 학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이 현재 김정은이 다크서클이 생기고 뭐 얼굴에 뭐죠 이상한 것이 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과음이 의제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현재 북한 핵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 같다. 이것이 이제 북한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입니다. 어쨌든 북한과 이 대한민국이 평화적인 그런 방식으로 통일이 되면은 엄청난 유효수요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는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만 이런 평화적인 수단이 아닌 방법으로만 해결이 되면 양쪽 다 많은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한 책입니다. 4월 초에 나왔고 이것이 5월 30일 분에 나왔던
2022년도 6.1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한 책입니다. 이로써 202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1권부터 5권이 나왔습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에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숫자를 가지고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도둑놈들이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도둑놈이지? 너희들 도둑질 했지? 너희들 도둑질 이렇게 했지? 이렇게 이야기해도 한마디도 도둑놈들이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선거를 반드시 우리가 국민들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운동에 여러분들이 힘을 더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